네, 안녕하십니까. KUTV 정책 분석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대 공감대 3부원 정우보, 황순영, 부우보, 배정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10학번 황순영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1학기 기획국장과 2학기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다방면 활동을 작년에 총학생회를 통해 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46대 총학생회 상을 새로 한번 더 잘 그려보고자 총학생회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6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고대 공감대 부후보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고 07학번 배정우라고 합니다. 45대 총학생회 고대 공감대에서 같이 일했고요. 저는 이제 1학기 1년 내내 문화교환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올해 1년간 일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총학생회 도전하시면서 되게 열정을 많이 가지고 도전하고 계실 텐데 선본 후보자 분들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구호 같은 게 있나요? 아, 열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구호라고요? 저희는 열정 이랄까요? 그러니까 저희 철학인데 사실 무언가에 대한 신념이랄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제 고대생을 위한 고대 만들기, 그다음 학우중심 총학생회라는 그냥 학생들을 위한 고려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호 같은 경우에도 그거랑 관련된 고호를 계속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할까요? 고대생을 위한 고대 만들기 고대공감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총학생회 선거에 지금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잖아요. 뭐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하셨겠지만 좀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계기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1년을 하면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고 즐겁게 했고 열심히 했고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1년을 더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 후보가 이제 출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사실 부후보 이제 파트너라고 하죠. 이제 파트너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고생하는 걸 보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임기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엄청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냥 같이 출마를 하고 올해보다 더 멋진 고려대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그 작년에 했던 총학생 활동이 그게 많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년 총학생회보다 지금 올해 후보분들이 더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작년 총학생회장님보다 훨씬 젊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훨씬 자신 있고요. 사실 저는 작년 총학생회장님과 이제 개인 대 개인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될 친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그리고 제가 또 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패기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형님은 이제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노련하시다 보니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사업은 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업도 이거는 할 수 있다 하자 밀어붙여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험이 좀 부족한 만큼 좀 패기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신선한 시도 같은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점이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 45대의 이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또 두 분보다는 사실 이쪽의 경험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중요한 게 두 분과는 달리 올해 1년 동안 실무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제 어떤 행사를 주최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하는지니까 간단히 말하면 타임테이블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그 다른 두 선본과 저희와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그런 쪽에 있어서 엄청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본에 비해서 선거운동 시작 시기가 늦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적인 면에서도 다른 선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유세 활동이 덜 활발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 임기가 일주일 늘어나는 대로 총학생의 업무를 다 마치고 선거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임기 내에 있었으면은 제가 총학생 회장 후보이기 이전에 총학생의 집행위원장이었다면은 제가 사퇴를 하기 이전까지는 그 일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선거 운동 초기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선거 활동을 좀 탄력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아쉬웠던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 내일 이제 월요일 마지막 유세 때 꼭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집을 보면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계신데 올해는 85%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공약 이행률을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시는지? 아, 저는 공약 이행률 일단 무조건 100%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최소한 85.7%는 넘겠다. 선임들보다는 잘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약은 이제 하고 들어와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선거운동을 늦게 시작했음에도 교내 학부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고대 공감대 선분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각종 토론회나 방청회 때 45대 총학생이 그러니까 사실 폄하가 종종 당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폄하는 상대 선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45대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 그만큼 인정해 주신다는 것으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근데 그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했던 부분이라 그 사이 뒤집혔을까 봐 걱정이네요. 저희가 진행을 해서 곧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한번 저희 것도 한번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부 마지막 질문으로 선본에서 내세우시는 주요 공약들이 있으실 텐데 네. 자세한 얘기는 2부 기자분과 함께 나눠보실 거고요. 간단하게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공약은 크게 이제 복지 공약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공약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등록 장학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지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복지에 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복지 공약을 저희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은 이제 학생회의 복지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다른 선본이랑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게 복지라는 것이 학생회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 장학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등심위를 통해서 등록금을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가지네요. 그리고 이제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해서 등록금을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여기 이제 등록금 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국가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었는데 그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률을 어떻게 하면 높여가지고 장학금을 최대한 많이 소진시켜서 학우분들께 좀 직접적인 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인데 이제 대학 학생 사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그 안에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잘 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잘 낼 건가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고대 공감대 총학생회가 항상 그래왔듯이 학우분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의사를 수렴을 해서 그 학우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신다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움직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조금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학내 시간 강사 미완호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우분들께 다소 이제 강성으로 비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그냥 무작정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학우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고 그래서 그 공감을 바탕으로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 부분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생 사회에 대한 고민은 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학생 사회에 총학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은 좀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비단 월간 대자보 사업 보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사업들을 좀 재밌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공공학번이 좀 망가지면은 좀 보기 흉할 수 있겠지만 공공학번이 좀 망가지면서 좀 재밌게 이제 교육투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례 행사들 같은 거를 좀 재밌게 포장을 해서 학우분들께 좀 다가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정책적인 거는 제가 뭐 추가로 덧붙
가르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그런 쪽을 집중하고 싶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여섯 분의 후보분들 중에 제가 유일하게 이공계 출신이긴 한데 두 선분에서 이제 이공계 쪽에 많은 공약들을 내놓으셨다고요. 저희도 이제 잘 보고 있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놀랐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제가 그 이공계 생활을 오래 했고 특히 또 현실 같은 것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불거져 나오는 공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간 대책 협의체라는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공간 대책에 대해서 이미 존재하는 단체가 있어요. 공간 대책 위원이라고 하지만 그 단체에 저희 학생 대표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만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상태인데요. 그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등심이와 연계하여서 표측에 단지 이런 공간 대처를 논의할 때 학생 대표자가 필히 참여할 수 있게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넘어가서는 기자분과 함께 정책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